모두들 털하입니다. 다음 소식은 베르사유의 장미 50주년 극장판이 만들어집니다. 야, 일단 50주년이에요? 네. 제가 41인데 내가 어렸을 때 봤거든요. 벌써 50주년이 됐군요. 그쵸. 72년부터 73년까지 연재가 됐었대요. 주간 마가렛이라는 잡지에서 연재가 됐었고, 프랑스 혁명 전후의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 그 오스칼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네네. 이게 처음엔 되게 걱정을 했어요. 50주년 기념 극장판이 만들어진다?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 실사판은 아니겠지? 아니지. 아니어야 돼. 근데 아니었습니다. 어우, 다행이네.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야, 50주년 오래됐네요. 이케다리 요코 작가님. 네.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아니 뭐 계실까?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베르사유의 장미라는 이름 정도는 다 아시지 않을까요? 마리 앙투아네트와 오스카. 이 작품은 이케다리 요코 작가가 워낙 유명했기도 했지만 프랑스 대혁명 시기를 그대로 녹여낸 만화였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겉으로 보여지는 이 아트워크하고 다루는 내용이 이쪽으로 안 가 있었단 말이죠. 흔히 지금은 쓰지 않는 말은 순정만화 이런 식의 용어로 쓸 만큼 이런 그림체로 그리면 대부분 어떤 얘기일 거야가 있었는데 당시에 일본에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한국의 작가님들 선배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쵸. 걸작이고 역작이고 역사 속의 명작이죠. 뒤에 나오게 되는 뭐 올페스의 창이라고 오르페우스의 창이나 그쵸. 아니면 뭐 실린스 선생님의 아르미안의 딸들이나 다 그게 같은 계열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중과 평단을 모두 사로잡은 작품으로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누적 발행부수가 2천만 부가 넘었고요. 지금 KBS에게 나오고 있지만 나는 장미로 태어난 오스칼 이 노래. 그죠, 그죠. 네, 그 노래의 애니메이션, TV 애니메이션도 나왔고 그리고 다카라즈카라는 일본의 그 전통 극단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걸로도 만들어졌고 굉장히 큰 인기를 끈 일본 내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IP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프랑스에서 영어로 제작되기도 했었어요. 이게 본토에서. 네. 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40주년, 50주년, 60주년 기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네. 조금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여전히 살아있는 IP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소비되지 않고 이미 옛날에 있던 것을까지 끄집어내서 전시 한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IP. 어떤 면에서 건담 같은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새로운 특법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키 비주얼들이 나왔는데 그 키 비주얼들이 원작보다 더 잘 그린 거예요. 이 애니메이션 극장판에 그게 네네네. 퀄리티에 신경을 엄청 썼구나 가 나오면서 네. 이제 독자들이랑 그 일본 대중들의 기대가 한껏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소식으로는 건담 극장판이 새로 나오는데 네. 오리지널 그 우주세기 얘기거든요. 원래 있던 얘기입니다. 근데 극장판으로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그때 그 그림체와 그림 화풍인데 퀄리티는 극한으로 추구한 결과가 나왔어요. 트레일러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요즘 약간 요즘에 뉴트로 느낌이 좀 있어요. 일본에서도 예. 일본에서도 약간 그 80년대 애니메이션에 대한 향수가 그걸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거든요. 버블 경제 때라서 예. 돈을 사람을 완전히 갈아 넣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게 굉장한 퀄리티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도쿄에서 지난 9월 17일에 이미 한번 공개가 됐대요. 일본에서는. 네네네. 근데 이게 배경 설정이랑 뭐 캐릭터 설정화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됐는데 그것도 반응이 꽤 좋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50년 만에 새롭게 극장판이 나오는 건데 네네네. 어떻게 나올지 좀 기대가 됩니다. 베르사유의 장미 2077. 아, 그러면 이제 오스카리 팔을 갈아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건담은 그 쿠크루스 도안에서 뭐 그죠. 아무튼.